물론 이거는 화면 송출은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응. 화면 송출은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피파 플러스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잠깐만. 해놓고, 오케이. 내가 이거를 지금 열어놨었는데. 이거 지금 닫아놓을게요. 그리고, 이걸로 봐야지. 오, 화질 짱 좋아. 화질 짱 좋아요. 안타깝게 중계는 한국어는 없네요. 여기서 갔다가 볼수 있거든요? 나 이거 최근에 알았어. 이 FIFA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오스트레일리아 against 페루. 어쨌든 최근에 내가 이거 좋은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고화질이에요. 60프레임이야. 국민을 위하고 있고요. 뽀글이 먹어야지. 자막은 안 나오네. 아까 빵 먹었잖아요. 아까 빵 먹었으니 됐죠, 뭐. 페루 국가 연주하고 있고요.
자막 나오네. 영어 중계 호주 페루요? 이기면 조별리그 3경기 같은 곳에서 하거든요. 일단은 호주가 카타르를 제2의 홈 경기장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호주가 유리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요. 호주가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짬밥은 세계 최고거든. 자, 시작하면 타이머 누를게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뭐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네. 갖다 놓고 올게요.
이거 피파 플러스로 보니까 화질이 고급이다. 풀로 봐야지. 자, 오, 호주 슛. 인터컨티넨탈 플레이 옆. 아쉬운 거는 해설이 영어야. FHD 60프레임. 이렇게 하고 볼까? 일단 화질은 일단은 프레임 좋고요. 720으로 낮출까? 아, 이거 그 피파닷컴 피파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면 그 자막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국대도 이걸로 볼수 있구나. 내일은 코스타리카 대 뉴질랜드가 있죠?
자, 뭐좀 잠깐 봤고요. 호주 프리킥. 여러분들 그 보실 분들은 그 피파닷컴에서 피파 플러스 들어가서 고화질로 볼수 있음. 송출은 안 됨. 피파닷컴 그 피파 플러스라고 각종 중계 영상들을 실시간으로도 주고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할수 있거든요. 심지어 60프레임이야. 어제 알았어. 아직 이거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은 없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은 없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갖고 오면 진짜 이거 혁신이다. 프리미어리그 고화질로 볼수 있는 거다. 특히 이제 피파가요. 한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가 그 60프레임 서비스가 됐거든요. 자, 카드가 나오죠? 호주 에킨슨이 옐로 카드 받았고요. 어우 씨, 뒤에서 밀었네. 야야야, 뭐하냐? 경기 영상은 피파 플러스에서 보고 있어요. 이제 어둠의 경로가 아니고 공식 경로야.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본선 조추첨도 그냥
여기 이걸로 보면 되겠다. 조추첨 이런 것도 피파 플러스로 중계해줄 거 아니야. 원 중계권이 피파에 있으니까. 응원가일까요? 지금 저희 응원 소리가? 이번에 그 호주의 제2의 경기장이 카타르였잖아요? 최종 예선에서? 그리고 솔직히 페루가 남미 1티어도 아니고. 남미에서 1티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고, 2티어는 우루과이, 칠레 정도고, 그리고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가 2티어. 얘네 페루는 3티어거든. 어쨌든 그 피파 플러스는요, 앱으로도 볼수 있어요. 인터컨티넨탈 플레이오프. 격해지죠. 그래도 호주가 AFC 치고는 피지컬이 좋잖아요. AFC 중에서 거의 유럽급 피지컬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지컬은 피지컬이 뿐이고. 근데 이제 다음 때부터는 오세아니아도 온전히 이제 출전권이 생기니까. 만약에 이제 오세아니아가 월드컵 본선에 본격적으로 나오면 얘네들이 경쟁력이 어떨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내일 좀 현실성은 없지만, 내일 뉴질랜드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일은 서대문 독립공원 갈 거고, 오늘은 뭐 하지? 오.
저긴 도하네요. 내일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 경기도 여기 같은 장소에서 치러져요. 아, 호주 슛 기회 잡았는데 슛은 못 썼어요. 야, 저거 크로스 잘했는데. 아, 막혔구나. 슛을 쏴야 될 선수가 막혔어요, 수비한테. 에이. 드로잉. 아, 근데 저기 카타르 경기장 잘 만들었다. 저기가 개막전을 하는 경기장인지는 아니면 결승전을 하는 경기장인지 모르겠어요. 개막전이랑 결승전 경기장이 다르거든요. 페루 선수들이 오 근데 사실 이게 대륙 플레이오프라는 게요. 각 대륙 간의 성적 그 실력 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왜냐면 대륙별 그 상위권 팀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대회부터는 오세아니아가 3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륙들의 실력 차를 좀 판가름 해볼 수 있게 되지. 아마 그러면 이제 다음 때부터는 유럽도 대륙 플레이오프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그래서 유럽 플레이오프를 그런 식으로 하겠지? 유럽 예선의 각조 2위들까지는 본선에 올리고 유럽 예선의 각조 2위들까지 본선에 올리고 그 각조 3위들이랑 그각 조의 3위들이랑 네이션스 리그 성적이 좋은 팀들을 유럽 플레이오프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1등한 팀이 대륙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우. 뭐야? 아, 일단은 지금 호주한테 카드가 한장 나왔고요. 호주에 누구 선수가 나왔는지까지는 여기 자막으로는 알 수가 없네. 호주가 이길 것 같다고요? 일단은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호주가 유리하죠. 아무래도 도하는 호주의 제2홈 경기장이었잖아요.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호주가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못할 때 여기 도하를 빌려서 썼거든요. 제2의 홈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페루 입장에선 그냥 원정 온 거야. 지구 반대편까지. 호주가 이 카타르의 경기장을 좀 많이 써본 게 본선에서 좀 그나마 이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일 이제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 하는데 뉴질랜드도 제2의 홈 경기장이거든. 왜냐면 오세아니아는 아예 예선을 여기 카타르에서 했잖아. 오세아니아는 원래 그 네이션스컵 상위 6팀이 최종 예선을 해야 되는데 네이션스컵이 취소돼 가지고 아예 그냥 오세아니아는 요 카타르에서 미니 대회를 했어요. 네이션스컵을 여기서 대신했어.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네이션스컵 그 아홉 팀 중에 9등이랑 8등은 거기서 미리 예비 대회를 해가지고 이긴 팀이 참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8팀이 참가해가지고 조별리그 두 조로 나누고 일단은 거기서 조 3위까지가 최종 예선 출전권이 나와요. 최종 예선 출전권 나오고 그 네이션스 리그는 조별리그에서 상위 두 팀씩 4강 준결승 토너먼트를 붙여요. 어허. 자, 호주 진영. 무승부 하면은 오늘은 무승부가 A매치 기록으로는 무승부가 남지만 연장전이 있고 승부차기 있어요.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심지어 단판 승부잖아요. 홈앤드 어웨이로 할 때는 2차전까지 합산 점수 보고 연장전을 했는데 일단은 단판이기 때문에 승부차기일 경우는 A매치 기록은 무승부죠. 참고로 호주가 제일 마지막으로 아 호주 예전에 대륙 플레이오프 그때도 했나? 호주가 2006 독일 월드컵 때 오세아니아 1등으로 대륙 플레이오프 왔을 때는 우루과이랑 두판 비기고 승부차기로 올라왔거든요. 히딩크 있었을 때 그때는 상대가 우루과이였거든. 그때는 우루과이가 한물 간시되었고. 칠레 진영이에요? 호주 선수 넘어져 있는데? 일단 경기를 멈추죠? 공이 아웃된 거 확인하고 경기 멈췄고요. 여기서 오우 야 저거 좀 센데?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네 안녕하세요. 지금 0대0. 지금 저 페루 지역 페널티 지역에서 있었던 그 충돌을 비디오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냥 진행하네요. 일단은 국내 방송사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fifa.com 있죠? fifa에서 fifa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fifa가 주관하는 각종 그 국제 경기들 이거 다볼수 있어요. 심지어 60프레임이야. 그 앱으로도 깔수 있어요. fifa 플러스라고 앱으로 깔아서 볼 수도 있고 일단은 난 브라우저를 열어서 보고 있거든요. 이쪽 모니터에 딱 하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FIFA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어로 들어야 돼요. 어우야. 근데 저기 도하에 거의 관중 채웠는데? 이 중립국인데 관중들 졸라 잘 들어온다. 개최국의 품격이야?
물론 이제 피파 플러스도 나중에 뭐 이제 수익 수단을 내려면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이 중간에 막그 들어갈 때 이제 광고 내고 들어가 광고 보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뭐 유료 결제하면 광고 스킵하게 해주는 거할 수도 있어요. 피파도 수익은 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방송사들한테 중계권료를 졸라 비싸게 팔지만 어쨌든 송출권은 없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나는 호주 손을 좀 들고 있어요. 일단은 저기 도하가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기간 동안 호주가 제2의 경기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 오세아니아 지역 코로나 때문에 오세아니아가 예선을 카타르에서 했을 정도로 그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 그래서 호주도 자기네 홈 경기를 계속 우리 최종 예선 초반 때까지를 저기 카타르를 빌렸었어요. 그래서 이 호주가 거의 제2의 홈 경기장이야, 저기가. 아마 이게 본선에서도 저기를 좀몇번 써본 게좀 유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AFC 팀들도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중에 중립 경기장 필요할 일이 있었으면 이제 카타르를 빌렸었거든. 그래서 아시아 팀이 좀 반은 먹고 가는 거지. 물론 그런다고 이긴다는 장담은 없지만. 이번 대회까지는요, 개최국 시드가 대륙 시드랑은 별개여가지고 아시아 팀이 한팀더 나가요. 개최국 시드하고는 별개라서. 카타르? 이번 월드컵은 어떻게 보면 외교의 힘으로 나간 거지. 외교력의 힘으로. 근데 사실 카타르가 이번에 그 개최국이기 때문에 최종 예선은 안 뛰었지만 2차 예선까지 뛰는 모습을 봤으면요. 솔직히 카타르가 최종 예선을 치렀어도 아마 본선에 실력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아시안컵 우승했잖아. 카타르 그래도 월드컵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실력으로 아시안컵 우승했잖아. 그거 보면 카타르는 근데 카타르도 우리랑의 경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인정은 했어. 아시안컵 때 우리랑 붙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걔도 거기를 이기고 나서 우승했어. 실제로 카타르가 지난번 아시안컵 때 우리랑 경기할 때만 1대0이었고 나머지 경기는 다 대량 득점이었거든요. 다 득점이었는데 사실 우리랑 붙을 때도 어떻게 운빨로 한번 뚫은 거야. 어쨌든 카타르가 본선 준비하면서 실력은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조배정이 좀, 뭐 같죠? 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꼭그 대표팀 감독을
아시안컵 직전에 부임시키니까 뭐 아시안컵 제대로 준비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현실적으로 아시안컵 제대로 준비하기 힘든 게 월드컵 끝나고 반년 뒤에요. 근데 월드컵 끝나고 감독 바꾸잖아. 그쵸? 40분이네 이제. 그치. 그래서 사실 그 감독 계약 기간의 흐름을 바꿀 기회가 딱한번 있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1월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을 아시안컵까지로 했었어요. 왜냐면 그 본선 직전에 감독으로 왔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한 그래도 한 1년 몇 개월 정도 해가지고 아시안컵까지를 줬는데, 문제는 월드컵 본선 때 이게 그 너무 폭망해가지고 알제리전 때문에 알제리전 폭망하는 바람에 물러났죠. 계약 기간 남았는데 물러났지. 그러게요. 보은 축구. 솔직히 그 알제리전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비벼볼 수 있었잖아, 그때. 알제리한테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첫 경기는 그래도 러시아하고 부비부비 했구만, 참.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벨기에한테 한점 차로 진거 보면 좀 아쉬웠잖아. 올림픽 팀인 줄 알았다고? 경기 주도는 뭔가 호주가 많이 하는 것 같죠? 역시 이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짬밥에서는 호주를 이길 팀이 없어요. 짬밥은 호주가 대륙 플레이오프를 많이 이긴 건 아니에요. 근데 오세아니아 시절에 대륙 플레이오프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이 극한 상황에서의 그 심리적인 뭐 이런 컨디션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짬밥에 이길 팀이 없어. 근데 솔직히 황선홍 감독도 이게 마냥 감독만의 책임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황선홍 감독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 오자마자 아시안컵 한 거야. 그 계약 기간은 올림픽까지였고요. 그 그리고 중간 평가는 아시안 게임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대회 결과로 잘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대회로 잘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욕을 좀 오지게 처먹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예방주사 맞는 거지. 근데 그 하필이면 그 예방주사 맞는 게왜 하필 한인전이어야 했을까 싶은 거야. 자존심 졸라 상하잖아요. 자존심 졸라 상하잖아. 일본 그것도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일본한테 졌다는 거야. 호국 보훈의 달에. 응? 대한민국 독립에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한테 그 부끄럽지도 않냐고.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이렇게 한일전을 그렇게 치욕스럽게 진 적이 없잖아.
여태까지. 3점 차의 무득점이에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스포츠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 어떤 사람이 자질이 좋대. 계속 물어보니까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서 뛰었어?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 단국대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단국대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수도권 상위권 대학이긴 하잖아. 근데 내가 대학원을 다른 학교를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대학원 알죠? 대학원이 보통 같은 학교 출신 대학원이면 그 면접은 그냥 요즘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정도야. 근데 이 대학원의 연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은 자기 학교 출신 뽑아. 서울대 출신 뽑아. 그다음부턴 자리 남으면 들어와요. 근데 하필 내가 지원할 때 TO가 없었어요. 보통 TO 없을 때는요, 서울대 출신이나 같은 학교 출신 아니면 못 붙어요. 어쨌든 참고로 내가 그때 고려대학교 대학원 넣었다 떨어졌거든요. 잠깐만. 아, 45에서 끊었어야 됐는데. 45에서 못 멈췄다. 45에서 끊었어야 됐는데. 참고로 오늘 승부차기까지 가는데. 과연 승부차기를 할 것인가? 페루는 골키퍼가 주장이네. 아, 네, 가세요. 하프타임이기 때문에 나도 잠깐 화장실을.
돌아왔고요. 지금 전반 주요 장면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멋진 키가 하나 있었네. 단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바나나 먹어야지.
뭔 노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MH는 안 해주네. 대한민국 이집트의 MH는 안 해주고요. 관중 입장은 축구 전용 경기장이 좀더 입장을 많이 할수 있고요. 아닌가? 종합 경기장의 규모가 더 큰가? 근데 역시 세빈 경기장들은 다 좋아. 우리나라가 내년에 그 아시안컵을 지금 정부가 유치 추진을 한다고 하죠. 그 KFA 쪽에서 대통령님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대통령이 한번 해보죠? 응.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2023 AFC 아시안컵. 그렇구요. 그래서 대체 개최국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2002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축구 인프라를 이미 충분히 다 갖춰가지고.
시작했고요. 이번에 평가전 브라질 대표팀 초청 비용만 37억 원이었대요. 브라질 초청에만. 호주는 아시안컵 유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게, 호주는 이미 내년에 여자 월드컵을 뉴질랜드랑 공동 개최를 한다네요. 이번 대회 유치 희망국은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요.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아시안컵 유치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대통령 지시가 있었어요. 적극 추진하자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5월 18일에 유치 경쟁 참가 선언했고, 6월 2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지시했고요. 베트남 개최 의지가 있대요. 어쨌든 우리는 다음 아시안컵 유치 도전. 야야야야. 코너킥인가요? 올리고,
오, 공 살았어. 야, 저공 아웃된 상황에서 저 공을 살리네. 사커루라고 부르네. 저기 영어 해설위원들도 사커루, 캥거루. 내일은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 경기가 있다고 중계진이 얘기를 하네요. 오! 한번 통계를 잠깐 볼수 있을까? 일단은 경기를 전반적으로 호주가 주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찬스 상황이 호주가 16번, 페루가 두 번이야. 거의 그냥 경기를 압도를 하는데?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경기 흐름 자체는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페루가 공을 뺏었고요. 공격을 못하죠? 걷어냈고요. 어우, 야. 어우, 발이랑 머리랑 맞았네. 경고는 아니고요. 호주 선수들 다 들어왔네. 야, 저걸 개인기로 빼낸다고? 뚫렸다, 저기. 잠깐만! 일단은, 페루 득점 찬스였는데, 이거를 호주 골키퍼가 막았고 그 다음에 공격수랑 부딪혔는데 이거는 고의적 차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우.
꼴찌 퍼펀칭 공 살았고요. 하지만 페루 다시 반격을 못하네요. 일단은 공격 찬스가 호주에게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경기 자체를 호주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페루가 공을 잡고 있긴 하는데 점유율에서 지금 호주가 너무 앞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페루가 그 남미의 상위 티어가 아니기는 해요. 상위 티어 팀이 아니다 보니 호주랑 그 급이 좀 급이 안 맞는 거야. 사실 그래서요. 이 남미,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중에서 당연히 상위권에서는 남미가 제일 위죠. 근데 이 대륙 플레이오프는 상위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세아니아 1등 빼고는 이 대륙 플레이오프는 중상위권이 나와요. 이 중상위권으로 내려오면 남미는 진짜 최상위 한 두세 팀 말고는 솔직히 월드컵 본선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남미는 이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 플레이오프를 나와요. 아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최종 예선에 참가하는 팀이 많다 보니까 그 최종 예선에서 본선 직행권을 못 따는 팀이 플레이오프를 나와요. 그리고 북중미도 사실 본선 직행하는 팀 말고는 좀 경쟁력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남미랑 아시아 입장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기 제일 싫은 상대가 아시아는 남미를 만나기 제일 싫고 남미는 아시아 만나기가 제일 싫어요. 근데 이 둘이 만난 거야. 뭐 어쨌든 지금 후반 한 14분 됐고 현재까지 점유율에서 호주가 거의 압도를 하는데 찬스기에부터가 찬스 잡는 것부터가 호주가 너무 압도적인데 전반까지 호주가 찬스 12번 잡는 동안 페루 찬스 2번 잡았어. 내가 뭘 했어요? 이 아시아 대 남미의 대륙 풀업은 아시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남미에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팀들은 사실 본선은 이미 직행을 해버려요. 남미는 일단은 팀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남미는 이미 본선 직행한 팀 빼면 나머지는 솔직히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는 팀이야. 근데 아시아는 본선에 가는 게더 힘들지, 남미보다. 그 예선 단계가 몇 갠데. 그러니까 사실 최종 예선까지 오는 팀들이면요. 이미 숱한 과정을 다 겪은 팀이야. 근데 거기서 직행권을 못 따고 대륙 풀업으로 온 거야. 지금까지의 대륙 풀업 시스템은 아시아가 강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거기에다가 그냥 아시아도 아니야. 오세아니아 1등 시절에 이 대륙 플롭의 극한 과정을 너무 많이 겪어봤던 호주예요.
경험에서 호주가 앞설 수밖에 없어. 아마 내 예상은 맞을 거예요. 쟤는 왜 코를 뭐를 붙이고 나왔냐? 어쨌든 오 호주가 공 잡았고요. 다시 페루. 페루 공격. 페루가 공격을 시도는 해보고는 있는데, 오! 야, 골키퍼 슈퍼 세이브. 페루 이런 기회 있을 때못 넣는 건좀 아쉬운데. 어디 응원가인지 모르겠는데 신나네. 페루 첫 번째 선수 교체가 있어요. 에딘스 플로레스 들어오네. 에딘스 플로레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 미국 클럽에서 뛰고 있구나. 이게 교체 선수 투입하고 나서 경기 분위기라는 게 들어오자마자 반칙 얻어내는 것 같아, 쟤는. 프리킥 올리는데 호주가 바로 걷어내죠. 오늘 경기에는 연장전이 있기 때문에.
연장전 안 가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내일 또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호주 애들이 좀 최종 예선 때좀 뭔가 나사가 살짝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최종 예선 끝나고 좀몇달 쉬는 동안 좀 정비를 좀 하고 왔나 봐요. 아시아 플레이오프 지난주에도 이기는 걸 봐서는. 그리고 지난주에 아시아 플레이오프 끝나고 거기서 좀 정비를 좀 했단 말이지. 엽금을. 저렇게 드리블을 하는 동안 막지를 않냐, 아무도? 호주도 선수 교체를 한명 하죠. 꽁지머리네. 연장전까지 가면 초콜릿을 또깔 거고, 연장 안 가면 안 깔래. 뭐, 아직 이제 70분인데, 뭐. 다시 페루 공격? 자, 호주 반격? 반칙 얻어냈고요. 밀었네.
아이고. 아하. 지금 내가 몸을 잘안 움직이는 이유가 조금 몸을 많이 움직이면 더워요. 그러니까 엄청 쪄죽진 않는데. 어우. 호주원인가? 으흠. 에이. 오. 야, 쟤네들 호주 선수들 쟤네 페루 수비 뚫는 방법이 좀 신박한데?
에휴. 오. 호주의 프리킥. 아, 너무 골키퍼 장면. 그치, 어느 나라 응원가인지 모르겠죠. 좀 말이 들리면 대충 그뭐 알겠는데 리듬만 타고 있어요. 일단은 지리적으로는 페루보단 호주에서 카타르 가기가 좀더그좀더 가깝죠. 그나마 조금 따지면.
아닌가? 비슷하나? 일단은 경기 자체는 호주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에 비해서 후반에 페루가 조금 더 그래도 공격 찬스를 좀더 많이 잡아오는 보고 있네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호주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82분이에요. 오늘 120분 다 쓰기세? 120분 다 쓰기세. 페루 감독인가 보네요. 네, 오늘은 연장전이 있죠. 연장전이 있고, 그리고 A매치 기록으로 무승부가 될 경우는 승부차기를 하죠. 무승부로 기록을 한 다음에, A매치 기록 무승부가 될 경우는 본선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승부차기가 있죠. 호주 다시 공격 기회. 오! 슛! 골 밖으로. 골대 밖으로. 와. 아까보다, 그러니까 전반에 비해서 페루가 점유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점유율은 호주다. 호주 다시 공격. 올리고, 안 가네요. 저 선수 왜 넘어졌지? 햄스트링이야? 살짝 졸려요.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호주 선수 교체 있네요. 7번 빠지고 9번 들어가네. 매튜 레키가 빠지고 제이미 맥클라렌 들어가고 페루 응원단이었어. 이제 보여주네요.
드랍버리네. 호주가 총 슛을 8번 시도했고 페루가 5번 시도했어요. 오, 아직 공 살아 있어요. 슛! 저거 들어갈 뻔했는데. 와, 페루 골키퍼 잡았어요. 와, 방금 저 슛은 진짜 저렇게 훅 들어올 것 같았어. 단판 승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흐름은 호주인데 역시 제2의 홈 경기장을 썼던 호주. 호주가 2차 예선 때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최종 예선 초반에 이 도하의 경기장을 빌렸었거든요. 제2의 홈 경기장이거든, 호주한테는. 사실상의 호주 홈 경기인데. 잠깐만. 오! 에이. 저기 호주 공격수 있었으면 레전드였는데. 그 페루 골키퍼가 밖에 나왔다가 골대 비울 뻔했죠. 노이 없어야 될 뻔했어. 글쎄요. 남미 축구의 짬밥일까요? 아니면 이 대륙 플레이오프의 짬밥일까요? 누구의 짬밥이 이길지는 모르겠네요. 이 대륙 플레이오프라는 정말 살얼음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큼의 호주의 경험을. 오, 호주 또한번 걷어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단판 승부면 솔직히 그 수비진의 구멍을 감수하고 닥돌을 시도할 팀은 없어요. 사실 토너먼트가 조별리그에 비해서 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전광판 시계는 멈췄고요. 추가 시간 몇분 주지? 최대한 앞으로 가라네요. 추가 시간 3분. 그렇다고 골키퍼가 골문 비우면 안 돼요, 지금은. 몰라, 마지막 1분은 골키퍼가 골문 비워도 되긴 하겠다. 지금 저 상황이면. 끝내는 게 좋지. 호주, 공격 들어가요? 아,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고요. 야, 방금 저 패스 찌르는 거 봐라. 저 상황에 대해서 왜 페널티킥 안 주냐고. 원래 정해져 있는 선수 교체보다,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선수 교체 인원이 있는데 연장전 가면 한 명씩을 더 바꿀 수 있죠.
원래는 리셋을 누르지 않고 전반 45에서 끊고 후반 90에서 끊고 그다음에 연장전까지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전반 때 이미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따 연장 가면 연장은 그냥 30분 묶어서 카운트 할게요. 그쵸? 아무래도 연장으로 갈것 같죠? 근데 연장으로 가는 이상 무조건 30분은 더 뛰어야 되잖아요. 자, 20초 남았어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마지막 공격 어드밴티지, 네. 2기에 날아갔으면 후반 끝나죠. 자, 후반 끝났고요. 연장이고요. 쟤는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바짝 세워질 수가 있냐? 뭐 발랐나? 90분에서 끝나면 그냥 자려고 했는데 라면 먹어가지고. 사실, 전반에 라면 먹었거든요? 전반에 라면 먹었고, 연장전을 갔기 때문에, 이 M&M을 까도록 하겠어. 이거 좀 까서 먹다가 남으면, 내일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경기 보면서 먹어. 내일 경기 보면서 남은 거 마저 먹어야지. 그죠? 사실 허쉬 초코를 아까 먹었거든. 그거 기다리는 동안 먹고 전반에 라면 먹고 그 후반에 바나나 먹었거든요. 골대만 바꾸고 바로 연장을 뛸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선수들 음료수 마시면서 작전회의 하죠. 라커룸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후반 끝나고는. 아이고. 한국 마트에서 파는구나. 국내 판매 업체는. 페루 왜 이리 못하냐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카타르는 호주의 제2 홈 경기장이라고. 이번 대회 한정으로. 카타르 대회 한정으로. 호주가 예선 기간 동안 제2의 홈 경기장을 빌렸었던 데서 하고 있어가지고.
페루 입장에서 자기네가 제일 불만이 클 거예요. 쟤네들 카메라 나왔다고 좋아하지.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내일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 경기가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제2의 홈 경기장이야. 생각해 보면 오세아니아 예선 저기서 있거든. 오세아니아도 예선을 카타르에서 했기 때문에. 연장은 30분 카운트 통합으로 할게요. 이거 스탑워치. 일단은 경기 점유율 자체는 호주가 좀 높거든요. 점유율은 호주인데, 둘다 골키퍼가 주장이네. 어허? 호주? 한명 교체하죠? 연장 뛸때 교체 카드 한 장이 늘어나죠? 자, 선수 교체가 끝나면 이제 시작하죠. 피파 플러스. 그 피파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A매치 그 축구 경기들 해서 피파닷컴 한 다음에 피파 플러스 이렇게 치면요. 한국어 사이트 나와. 물론 송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질 좋아. 60프레임이야. 그 피파가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경기 영상을 60프레임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좋아. 뭐내 방송도 60프레임이지만 이제 공식 경로로 보기 때문에 그 피파 플러스는 지금 나는 브라우저로 보고 있는데 핸드폰 앱으로도 볼수 있어. 핸드폰 앱으로도 있어, 피파 플러스는.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다 있어. 물론 내 폰엔 아직 안 깔았어. 나중에 집 밖에서 볼일 있을 때 깔고 봐야지. 야, 페루 응원 난 신났는데? 페루? 잉카 문명의 본거지죠? 잉카 문명이 페루였거든?
걷어냈고요. 자, 반칙. 15분 끊고 자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장전은 하다 보면 금방 끝나 있어. 호주 스틸? 호주가 플레이오프 준비를 잘한것 같아요. 최종 예선 끝나고 몇달 동안 쉬는 동안 플레이오프 준비는 확실히 한것 같아. 남미 팀이랑 저렇게 대등하게 경기를 하는 건. 뭐 쏘죠? 저기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은데. 호주 걷어냈고요. 아하.
오, 골키퍼 잘 잡았어요? 뭐해? 아하. 오, 막았다. 어? 반치? 카드죠? 에디슨 플로레스 옐로 카드 나왔어요. 뭐 어차피 여기서 퇴장당한다고 월드컵 본선 첫 번째 경기에 출전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거야, 선수들.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자, 호주 공격.
아이고. 제 후반에 교체 투입된 선수는 힘들 거예요. 연장 전반 1분 남았고요. 아. 그래요? 갑자기 페루로 기울었어요? 응원단? 갈팡질팡. 자, 일단 멈출게요. 타이머는 연장 전반 끝. 불 꺼야지. 날이 밝아오고 있어. 그쵸. 두팀다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고 싶겠어. 카메라 나왔다고 좋아하죠. 관중들은 좀 피곤하겠다. 하프타임은 없고 그냥 잠깐 자리만 바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죠. 자, 연장 후반 시작됐고요. 아이고,
연장 후반 시작하자마자 페루가 첫 번째 기회를 잡았는데, 아, 반칙이었네요, 이미. 이미 저기서 옵사이드였네. 자, 앞으로 나가죠. 최대한 멀리 보내야죠. 누가 먼저 넣고 15분은 버티느냐, 근데. 오! 페루 골대 맞고 나갔다. 골대 맞고 나가서 슛을 하긴 했는데. 골대 앞에 혼전이었는데. 야, 저 헤딩이 정확하겠는데 저걸 골대 맞고 나가네. 야, 그리고 호주 수비수들 필사적으로 내보내죠. 야, 철렁이 있겠다. 진짜 살얼음 판이야, 저건. 스텝이 꼬였죠. 그냥 막 쏘네, 이제. 갑자기 페루 응원단 기가 살기 시작했는데. 호주? 아, 이번에는 슛 자세가 안 나서. 뭐야? 옵사이드였나?
호주 공격권? 반칙이죠? 여기서 밀었죠? 좋은 자리는 아니긴 한데 올리고 아이고, 제 다리 쥐났어. 아까 골대 맞은 거또 보여줬다. 그치, 교체 카드 한 장씩 더쓸수 있죠. 교체를 더쓸수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시키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 저기 뒤에 있는 사람 중에 포체티노 닮은 사람 있네. 아이고, 실려 나오네요. 시간 조금 더 주겠다.
다들 지쳤어, 지금. 결국 승부차기 갈것 같네. 페루 공격 시도하지만 네 아웃되죠? 에메넴 최대한 멀리 차겠지. 하. 교체 카드 쓸거다 쓰네. 호주 골키퍼 바꾸네요. 자, 과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일단은 지금 호주는 승부차기를 대비해서 골키퍼를 바꾸고 있어요. 그치. 준비해둬야지. 대놓고 승부차기 온 골키퍼네. 딱 종료 직전에 바꾸네. 일단은 아까 상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은 더 주고 있어요. 3분. 그쵸. 원래 그 골키퍼 엔트리 3명 있으면 보통 1번 주전 골키퍼 한명 있고 승부차기 전담 골키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백업 골키퍼 있잖아. 근데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네덜란드 대표팀이 아마 그때 그 8강전 때 승부차기용 골키퍼가 등판을 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랑 3, 4위 결정전 때 종료 직전에 벤치용 골키퍼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가 23명 다 썼지. 진정한 의미의 토탈 사커를 했지.
그래서 엔트 의리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애들 이제 발이 헛돈다. 반칙이죠? 지금 애들이 급해. 자, 마지막 공격 기회일 것 같죠? 아이고, 제 다리 쥐났다. 빨리 차서 올리라고. 빨리 차라고. 어? 승부차기 하겠죠? 여기서 차 올리면 끝낸다. 그쵸? 승부차기. 승부차기 점수를 저장할 칸을 만들어 두고. 결국은 승부차기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호주가 마지막 교체 카드로 골키퍼를 바꿨어요. 승부차기를 대비해서 마지막 선수 교체 카드를 골키퍼로 썼어요. 연장전에 생긴 한 장의 추가 카드를. 여기서 골키퍼를 바꿔서 이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키커 순서 잘 정해야 되지. 이제 골키퍼한테 기운을 다 불어넣어 주는 거야. 이렇게 승부차기까지 오면 보통 수훈 선수는 이제 골키퍼한테 가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호주나 페루나 둘다 승부차기까지 할거 각오하고 나온 거야, 오늘. 감독이 골키퍼들 둘다 안아주고 있죠. 진짜 승부차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에이, 키커들은 엔간하면 성공하거든요. 골키퍼가 진짜 강심장이어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실축하면 실축한 선수가 제일 아플 거야. 이건 좀 남았는데 이거는 내일 먹을게요. 내일 경기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거 남은 거는 내일 먹을게요. 뒀다가 내일 먹자, 이거.
2002년 대한민국 이탈리아요. 그때는 우리 이탈리아는 연장전에서 끝냈잖아요. 우리가 이겼잖아. 스페인하고 비겼지. 스페인하고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 했죠. 그때 그네 번째 키커 호아킨이 힘없이 차가지고 놓쳤죠. 이훈재 코치가 바로 잡았죠. 우리가 그때 스페인이랑 비겼지. 근데 진짜 우리가 그때 진짜 이탈리아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실감이 안 나. 진짜 어떻게 우리가 그때 이탈리아를 이겼을까? 순서 설명하죠? 순서 정하고, 골대 정하고. 자, 동전을 두번 던질 거예요. 동전을 두번 던져서 페루가 선택권을 받죠. 먼저 막을 거냐, 먼저 찰 거냐. 아, 이미 다 정해졌네요. 저쪽 골대로 갈지 먼저 정했고, 누가 먼저 찰지 그 다음에 정한 거죠. 호주가 먼저 차는 것 같네요. 승부차기가 제일 재밌어요. 똥줄 타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제3자가 똥줄 타는 걸 좋아하는. 우리가 똥줄 타면 싫지만. 자, 호주가 먼저 차요. 처음부터 막혔어요. 처음부터 막혔고. 야, 뭐지? 방향을 익혔구나. 자,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은 이제 호주는 과연 골키퍼를 바꾼 효과를 볼 것인가? 한두 번을 막으면 이기죠, 승부차기는. 몸 풀고 있네, 쟤. 너무 날뛰었어, 쟤. 춤추고 있다가 먹혔어. 다시 호주 키커. 성공. 이번엔 방향이 읽혔는데 타이밍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승부차기에서 그냥 강하게 차면 돼요. 어차피 방향을 읽힐 수 있거든. 그 우리 승부차기 할 때에도 황선홍 감독이 1번을 찼잖아요. 방향이 읽혔어. 근데 슛이 힘이 세가지고 들어갔어요. 한발선 밟고 있으라고. 쟤 뭐하냐? 아이고. 다음 호주 키커. 성공. 오, 이번엔 방향을 속였네. 자, 과연 이번에도 호주 골키퍼는 어떤 춤을 출 것인가? 이거 뭔가요? 약간 심리전에 말려든 것 같아. 이제 페루 키커가 심리전에 말려들어 가지고 골대를 맞았어. 저런 의도였구나. 춤춘 게 춤춘 게저 의도였어요.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뭐 작전일 수는 있겠네.
골대를 맞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점이지. 야. 이번에도 호주 키커는 그 페루 골키퍼 완벽히 속이고 반대를 슉. 방향을 속여버리면 골키퍼가 저쪽으로 몸을 날려버리는 거를 봤기, 골키퍼가 먼저 몸 날리는 걸 봤기 때문에 반대로 되게 살짝 넣었는데도 골키퍼가, 아, 늦었다. 이번엔 쟤는 왜 저렇게 움직이냐? 아, 이번엔 골키퍼가 손은 맞았는데 들어갔어요. 몸으로 치기는 했는데. 손가락 스치고 들어갔다. 자, 이제 여기서 호주 키커가 넣고,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이제 호주 골키퍼 한번 막으면 끝나죠. 자, 에딘슨 플로레스. 또 흔들기. 들어가죠. 자, 키커 5명까지 동점이에요. 여섯 번째 키커 나와요. 이제 여섯 번째 키커. 물좀 마시고. 슛 성공. 방향을 완벽히 속였네. 페루 키퍼, 키커.
자, 머뭇거리죠. 슛, 막았다. 이렇게 끝나네요. 야, 호주가 올라가네? 야, 이렇게 호주가 올라가네요. 야, 호주. 야, 골키퍼 교체한 게 통했네. 결국 마지막에 막네. 야, 마지막에 이거 막아내네요. 방향까지 완벽하게 읽고 막았어. 춤추는 키퍼가 막았어. 아니, 막고 나서 되게 천진난만하게 신나해, 막 이래. 와. 이렇게 아시아는 빅식스 6팀이 다 올라가네요? 아시아 빅6 다 올라간다? 아시아 빅6 모두 본선? 이렇게 되면? 봐봐, 또 해줘. 개구리. 아주 심리적으로 교란시키는 거였구나, 저게. 확정 지은 순서대로는 아니고, 카타르 개최, 이란 대한민국 A, 사우디 일본 호주 B, 일본 B, 호주 PO 다 올라갔네. 역시 플레이오프의 그 극강의 그 극한의 상황은 진짜 호주의 그 경험에 이길 팀이 없네. 이렇게 되면 골키퍼를 바꾼 게 신의 한 수였네. 아시아 빅6는 이렇게 모두, 6팀이 모두 월드컵 본선을 가게 됐어요. 물론 그 빅6 중에 카타르가 랭킹이 제일 낮긴 한데, 카타르는 개최국이라서. 아이고, 운다, 울어. 아시아 빅6 모두 진출. 아랍에미리트의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빅6는 모두 올라갔어. 그치, 저기까지 가서 지구 반대편 원정까지 가가지고 떨어졌는데 서럽지. 인터뷰한다 쟤. 왜 제가 인터뷰해, 근데? 골키퍼가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승부차기 가면 수훈 선수는 골키퍼인데. 그냥 제가 간판 스타라 인터뷰하는 건가?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봐야지. 호주는 업데이트 됐어요. 응, 방금 플레이오프로 진출했다고 호주 업데이트 됐어요.
승부차기 결과 업데이트 됐네. 호주 감독 인터뷰. 그리고 D조는 이제 호주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D조가 결정됐거든요. 프랑스, 호주, 덴마크, 튀니지로 D조가 완성됐어요. D조, 프랑스, 호주, 덴마크, 튀니지. 호주 잘하면 16강 비벼 보겠는데? 호주 덴마크만 어떻게 이기면 16강 가겠는데? 글쎄요. 차라리 2010년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어. 프랑스는 버리고 덴마크 튀니지한테 무조건 잡는 전략으로 가서 그때 우리 2010년 때도 아르헨티나 버렸잖아. 패장 인터뷰 하네요. 그거 보니까 호주요. 지난번에 만났던 팀들 다 다시 만났어. 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지금 D조요. 호주가 우리나라 조보다 편하다고 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줄까요? 최근에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요.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겼어. 아마 프랑스가 지금 벤제마랑 은바페 둘다 벤제마랑 은바페를 둘다 빼고 한것 같아.
근데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겼어요. 벤제마와 은바페 빠졌는데. 은바페 아마 지금 쉬는 것 같아. 아, 선발로는 안 나오네요. 은바페가 출전은 하는데 선발로는 안 나왔네. 페루 골키퍼 인터뷰하네.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D조가요, 밸런스가 맞춰지기 시작했어.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할것 같은 그게 지금 아니야. 프랑스가 1위를 장담을 못하게 됐어. 자, 호주 골키퍼 인터뷰 하죠. 쟤는 해야지. 호주 골키퍼, 쟤네 인터뷰 꼭 해야지. 쟤는 인터뷰 꼭 해야 돼.
좋겠다, 쟨. 응원팀은 아직 남아있네요. 이제 썸머리 하는 거 맞죠? 썸머리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거 보고, 저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야, 진짜 점유율 자체는 호주가 좋았거든요. 공격 찬스도 호주가 28번, 페루가 18번이었고, 뭐 경기 자체 주도는 호주가 했고, 결국은 승부차기. 그러니까 호주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준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골키퍼까지 바꾼 거 보면. 골키퍼를 바꾼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됐구나. 오늘 그래도 누적 시청자 많이 꽤 나왔네. 3시 경기인 거 감안하면. 진짜.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가 최종 예선을 솔직히 좀 불안했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호주가 최종 예선 하는 동안 결국 2위로 못 가고 이제 불안하게 하다가 결국 3위를 했는데 일단은 최종 예선 끝내놓고 플레이오프까지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시간이 좀몇달 있는 동안 그몇달 동안 어차피 근데 이제 상대는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상대는 정해졌기 때문에 딱 아랍에미리트랑 페루만 노리고 딱 준비한 거야. 이번에 엔트리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어차피 둘만 신경 쓰면 되니까. 애초에 딱 타겟을 노리고 딱 준비하면. 그리고 호주가 그만큼 플레이오프에 대한 짬밥이 많기 때문에 딱그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진짜 호주만큼 아는 팀은 없었나 봐요. 이제 몰라, 내일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도 있겠지만 뉴질랜드가 또 어떻게 준비할지 은근히 궁금하거든요. 뉴질랜드는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 대륙 플레이오프 뚫고 본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선에서 무패였거든요. 3무. 그래가지고
뉴질랜드가 또 내일 어떤 모습을 내일 뉴질랜드가 올라오면 진짜 이거 대박이긴 하겠다. 뭐 솔직히 오늘 이거는 호주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했고요. 어쨌든 페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의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집트 A매치 중계를 할지는 모르겠고요. 이집트랑의 경기 중계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내일 플레이오프 중계는 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가 살라가 오면 하려고 그랬어. 살라가 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살라가 부상으로 못 왔지. 그래서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가볼게요. 잘 자요. 해는 떴지만.